오늘은 추석입니다. 추석에 꼭 입는 옷이 있죠. 그건 바로 한복이에요. 유미가 그동안 입었던 한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한복은 이거예요. 이거는 유미가 돌잔치할 때 입던 옷이에요. 정말 작죠? 그래도 귀여워요. 저고리에 색종이 들어가 있어서 더 귀여워요. 귀여워. 두 번째 한복은 제가 3살부터 유치원생까지 입던 한복이에요. 색깔도 너무 예뻐서 생각에 제일 많이 남아요. 빨강색 치마에 저고리가 노란색이고 여기에 금박이가 있어서 더 예뻐요. 친구들이 이 한복이 제일 예쁘다 했어요. 세 번째 한복은 이 한복인데요. 색깔이 차분해졌어요. 원래는 이 색이 좀 어두워서 싫었는데 입어보니까 사람들이 예쁘다 해서 좋았어요. 지금 유미한테 딱 맞는 한복이 이 한복이에요. 네 번째 한복은 이 한복인데요. 이 한복은 샀는데 너무 커서 1년이나 2년 뒤에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색깔이 좀 예뻐졌어요. 여기에 꽃 무늬도 있고 이게 뭐랄까 이 색깔도 정말 예쁘고 치마 색깔도 유미가 좋아하는 핑크색이에요. 엄청 크죠? 팔이 이걸 입으면 손이 안 나와요. 오늘은 한복을 보여드렸는데요. 유미 한복 예뻤나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See you, bye bye. 명절